1960년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 민주운동이 뮤지컬 작품으로 선을 보입니다. 처음으로 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작품에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공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복장을 한 사람들이 뮤지컬 리허설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불의와 부정에 분노해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되어 일으킨 2.28 민주운동을 표현한 뮤지컬 새벽을 여는 함성입니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1960년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산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2.28 민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진행한 2.28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수강한 대구 시민이 청년 리더 40여 명이 배우들과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의 힘은 어떻다라는 걸 나레이션을 하고 시작하고 또 지금 이 상황 설명하는 나레이션 두 파트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심도 생기고 대구 시민의 자부심도 생기고 그랬어요. 지역 극단과 학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연극 배우와 연출가들이 각본과 곡 등 작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2.28에 대한 정신을 또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공연의 콘텐츠를 올리면서 이것이 지금 이 대동문화 전당에서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알려지는 그런 아마 브랜드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작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2.28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정신이 되어서 또는 또 시대 정신이 되어서 늘 시민과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번 이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2.28 민주운동 뮤지컬 새벽을 여는 함성 공연은 오는 16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대구 대덕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대구 공연에 이어 내년에는 전국으로 무대를 넓혀 2.28을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